아이돌 수명 BTS 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아이돌 수명은 슈가, 어거스트 D님의 어거스트 D라는 노래를 저희가 살펴봤고요. 원래 순서로 치면은 솔로 멤버를 봤으면 그 다음에는 그룹 곡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긴 하지만은 뭐 그게 규칙은 아니에요. 규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댓글에서 상당히 많이 달렸었습니다. 어거스트 D 그 영상의 댓글에 RM의 조크, 농담이라는 노래를 한번 봐달라는 댓글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순서 좀 무시하고 이 노래를 먼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농담이라는 조크입니다. 2015년 3월 20일날 공개된 RM의 첫 번째 믹스테이프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리고 랩몬스터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셨죠. 소개에 있는 글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쓴건 아니고 발췌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M의 첫 번째 믹스테이프, 믹스테이프의 타이틀도 RM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RM의 믹스테이프 6번 트랙에 수록이 된 곡이고요. 런더 주얼스의 Oh My Darling Don't Cry라는 오리지널 비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의식의 흐름의 가사대로 랩 기술을 선보인 곡이라고 하는데 들어보고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비트 같은 경우는 저 Oh My Darling Don't Cry라는 노래의 오리지널 비트가 사용이 됐 다고 해요. 이 PPT를 만들면서 저 Oh My Darling Don't Cry라는 노래를 들어보고 이 조크도 완곡을 한건 아니고 살짝 들어봤는데 비트가 똑같더라고요. 그 비트를 사용한 곡이라고 하고요. 이 해당 믹스테이프 같은 경우는 총 11개의 트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곡 RM 작곡에 참여한 노래라고도 합니다. 뭐 피동님도 참여한 곡도 있고 한데 일단 전곡 RM님께서 작곡에 참여하신 노래고 저는 좀 놀라운 게요. 일단 믹스테이프가 11개 트랙이나 있다는 것 자체도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정식적인 앨범도 아닌데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죠. 특히 래퍼다 보니까 11개의 노래를 이렇게 넣었다는 것 자체에서 굉장히 정성이 좀 들어간 믹스테이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거 좀 찾아보면서 흔치가 않아요. 10개 이상의 노래가 믹스테이프에 수록됐다는 것 자체가 흔치 않아서 미국의 음반 잡지 스핀이라는 음반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2015년 최고의 힙합 앨범 50장 중에서 48위를 기록한 믹스테이프이기도 하고요. 2015년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에서 12위에 오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수많은 비평가들한테 응답한 믹스테이프로 자신에 대한 믿음과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RM의 메시지가 담긴 믹스테이프다. 제가 가볍게 그냥 환경 만들어졌을 당시에 RM님의 가벼운 환경에 대해서만 살짝 봤는데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랩찔이들, 뭐 힙찔이들이라고 칭해도 될것 같긴 한데 슈가님하고 RM님 모두 수많은 비평가들이라는 표현도 있다시피 이런 워딩도 있다시피 그거에 응답한 믹스테이프라고 하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2015년 3월이면은 BTS가 데뷔한 지 2년이 채안된 시점 아니에요? 2년이 채안된 시점인데 뭐 그걸 까겠다고 이렇게 했는지 좀그 당시 상황이 제가 뭐 직접 체감을 해보진 않았지만은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노래도 당연히 들어보면서 말씀부터 드리겠지만은 마음고생이 되게 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응어리를 좀다 풀어내는 듯한 믹스테이프인 것 같은데요. 데뷔한 지 2년도 안된그 파릇파릇한 신인 아이돌 그룹한테 뭐가 그렇게 안 입고 와서 따가운 눈총을 보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때 당시에 네이밍 자체는 이제 랩몬스터였기 때문에 랩몬스터의 농담을 한번 들어볼 겁니다. 그래서 그 믹스테이프의 커버 사진이더라고요. 양면성을 좀 보여주는 커버이지 않나 싶어요. 블랙과 화이트. 화이트에서는 눈도 부릅뜨고 있는데 블랙에서는 눈도 보이지도 않고 저렇게 좀 페인트칠을 한 양면성을 보여주는 커버인 것 같습니다. 뭐 좌우지간 농담은 뮤직비디오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크 농담 뮤직비디오를 일단 먼저 보고요. 더 얘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랩몬스터 RM 농담 조크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요, 이 노래를 들었을 때 느꼈던 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RM님의 울분이 느껴진다? 슈가님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슈가님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 옛날에 고전의 빨래를 할 때, 이 두드리잖아요, 빨래판을. 좀 슈가님은 그런 타격감이었어요. 근데 RM님 같은 경우는 그런 타격감이라기보다는 그루브를 타는 타격감 같아요. 탁, 탁, 탁. 슈가는 다다다다다다다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똑같은 속사포 랩이었거든요. 지난 시간에 들어봤던 어거스트디든 이번에 들었던 농담이든 둘다 속사포 랩이에요. 그리고 이 비트의 속도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이 비트의 BPM이라고 하면은 비트 퍼 미닛이에요. BPM의 뜻이. BPM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리고 비트에 쓰이는 악기, 원래 오리지널 비트가 따로 있는 곡이라고는 하지만 그 원곡을 들어보면요, 그 힙합 듀오, 제가 알기로 그분들이 힙합 듀오라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빠르게 랩을 합니다. 원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이 BPM에 맞는 랩의 래핑의 속도라고 하면은 원곡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RM님은 더 리듬을 쪼개고 박자를 더 쪼개서 더 빠르게 랩을 진행을 하셨던 거고, BPM이 그렇게 빠른 노래가 아니에요. 이거 BPM 100도 안될 겁니다. 이거 BPM 한번 계산해보세요. 제가 뭐 BPM까지 따로 계산을 해보진 않았는데, 이 BPM, 이 정도 속도의 BPM은요, 댄스곡 BPM 정도예요. 100 절대 안 넘습니다. 이 BPM 100 절대 안 넘어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빠른 래핑을 구사를 했고, 그리고 가사 내용 자체가 굉장히 재밌네요. 재밌는 가사 내용이 많아요. 더군다나 랩 같은 경우는 옆에 무조건 가사를 띄워놓고 보는데, 뭐한 가지 예시로 들었을 때뭐 이건희의 여잔 파리보다 더 꼬여, 뭐 이런 가사가 들어갔다고 재밌다는 게 아니고, 라임이 되게 재밌어요. 난 이곳의 문을 열고 닫아 마치 개페인, 너희들이 맨날 느낀다는 랩페인, 난 순식간에 비트를 재패, 널 보면 비트들이 말을 하네 재패, 뭐 이런 식으로 언어 유희적인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간, 라임 맞추면서 이렇게 들어간, 또 그 뒤 바로 뒷 가사 같은 경우도 배알이 좀 꼴리실 거예요. 재패. 굉장히 RM님 하면은 저희가 페르소나라는 곡에서만 아이돌 순명 콘텐츠에서 다뤄봤었었는데 좀 뭔가 익살스러운. 슈가님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슈가님 데치타도 그렇고 어거스티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웃음기가 없어요. 웃음기가 없는 음악이었어요. 강하고 어떻게 보면 속사포 랩을 하면서 제가 타격감이 굉장히 빠른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어거스트디의 어거스티 노래 같은 경우는, 데치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부분에서 속사포 랩핑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강렬하고 확 들어오죠, 마음속에. 근데 RM님은 페르소나도 그렇고 이 노래도 그렇고 확 들어온다는 느낌보다는 서서히 스며드는 느낌. 솔직히 이 노래 처음부터 빠른 랩핑 하시거든요. 좀 서서히 스며드는 느낌이에요. 좀 이렇게 번지듯이. 어거스티디는 완전 다른 느낌으로 그냥 처음부터 확 들어온 느낌. 그런 부분에서 두 분의 매력이 좀 갈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거스트디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고 아름님은 이런 매력을 가지고 있고, 가사가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미지적으로, 왜냐면은 뮤직비디오 다 같이 보셔서 느끼셨겠지만, 물론 그리고 BTS 팬분들 같은 경우는 이 뮤직비디오를 수없이 보셨겠지만, 페르소나에서는 대놓고 익살스러웠어요. 아름님도 미소를 띠는 장면도 굉장히 많아, 익살스러운 표정도 많이 지으셨고, 근데 이 뮤직비디오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시리어스하고 굉장히 심오하고, 아니 배경 자체도 무슨 병동이야, 정신병원 같은데, 병동에서 그냥 경비원하고 RM님, 경비원도 RM님이셨지만 자아는 다른 사람이었다고 저도 봤어요. 전 대립되는 자아라고 좀 봤어요. 뮤직비디오 자체를 처음 보긴 했는데 중간부터 이제 서로 랩을 하면서 내뱉는 그 가사말 자체에서도 뭔가 다른 자아의 랩핑을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동질감이 드는 대상들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한번 들어서 뭔가 이 해석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좀 감이 어렵기도 한 부분도 있는데, 확실한 거 하나만큼은, 이 노래만큼은요, 저희가 소개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시에도 많은 비판을 받았고 랩 비평가들을 통해서도 욕을 먹었던 거 응어리를 좀 다 풀어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재밌는 가사라는 게 이제 실소 지으면서, 아 그래 니네 계속 떠들어라, 나는 나의 길을 갈 거야. 믹스테이프의 마지막 트랙에 가사도 그렇대요. 내가 믿고 있는 나의 길을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겠어. 그 어떻게 보면 빌드업 중에 한 과정이잖아요. 6번 트랙이면, 11개의 노래 중에서 6번 트랙이면, 이 6번 트랙에서는 제가 봤을 때, 물론 제가 11개의 믹스테이프를 모든 노래를 다 들어본 건 아직은 아니지만, 이 중간 정도에 있는 노래에서는 확실히 그 비평가들한테서, 그 비평가들한테 하고 싶은 자기의 나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걸 좀 보여준 노래인 것 같아요. 확실한 건 나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노래 같은 게, 그 비트도 그래서 저는 이 비트를 썼다고 봐요. 왜냐면은 비트가 진짜 별거 없습니다. 비트가 진짜 별거 없고, 아니 그냥 대놓고 이전 시간에 다뤘던 어거스트 D의 어거스트 D 그 노래하고 그냥 비교를 해보세요. 비트적으로도 쓰여있는 악기 자체도 훨씬 덜하고요, 그 비트 인스트루먼트에 볼륨 자체를 굉장히 죽여놓고 RM님의 랩 볼륨을 굉장히, RM님의 보이스 볼륨을 굉장히 올려놨어요. 거의 진짜 비율로 치면 8:2 정도예요. 그냥 인스트루먼트로 깔린 비트의 볼륨 자체는 이 정도로 굉장히 낮춰놨어요. 슈가님은 딱 5:5 정도의 비율이었어요. 그래서 비트도 굉장히 세게 들어오는데, 솔직히 비트가 세게 들어오지 않아요. 비트 별거 없어요. 그냥 드럼하고 베이스가 그냥 둥둥둥둥둥둥, 이 베이스 비트하고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베이스 라인이 중간에 변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똑같고 드럼도 똑같아요. 중간에 뭐 스네어 한 번씩 굴려주는 거 제외하고
곡하고는 그냥 다 똑같습니다. 비트감이 뭐 있으면 있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 그 비트감이 부각되는 노래는 아니에요. 이건 비트가 부각된 노래는 저는 진짜 한국 힙합 노래 들으면서 물론 뭐 이렇게 비트감이 부각 안 되고 랩 보이스가 훨씬 더 부각된 노래는 물론 많긴 한데 약간 한국 스러운 힙합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확실한 거는 진짜 미국스러운 힙합 스타일의 노래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페르소나는 한국적인 힙합 색깔도 많이 들어간 노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 노래만큼은 진짜 미국적인 그 힙합 듀오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브루클린 출신일 거예요. 그분들이 뭐 그쪽 지방까지는 뭐 저도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힘든데 확실한 건 서양 힙합 느낌이 많이 났던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뭐 재밌게 하긴 좀 힘든 노래인 것 같아요. 좀 재밌게 리뷰를 하긴 힘든 노래인 것 같아요. 굉장히 심오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RM님의 분위기 자체도 심오했고 아니 솔직히 뮤직비디오 연출적으로도 생각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칙칙한 색감을 넣고 뭐 조명도 별로 키지도 않고 원래 정신병동 하면은 솔직히 뭐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뭐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곤지암 정신병원이라고 유명하잖아요. 거의 뭘로 유명해요? 그냥 폐허된 흉가로 되게 유명했던 곳이고 공포스러운 이 되게 의산한 분위기 의산한 표현이 맞는지 어쩔 모르겠는데 그런 분위기잖아요. 정신병동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색감이 블랙하고 청록색이거든요. 청록색과 블랙과 레드 정도예요. 이 색감 자체도 전체적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스산합니다. 정신병동에 화려한 조명을 이렇게 다 킵니까? 조명 자체도 되게 칙칙하게 켜요. 분위기 자체도 그렇고 그 주변의 분위기도 그래요. 전 전체적으로 그런 스산한 분위기여가지고 뭐 여기다 제가 농담을 할 수가 없어요. 노래는 농담이잖아. 노래 제목 농담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노래의 가사 되게 웃겨요. 재밌어요. 재밌는 포인트도 많고 노래 가사 제가 봤을 땐 아 노래 제목을 왜 농담으로 지었는지 알겠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농담하듯이 쓴 가사인 것 같기도 해요. RM님께서 근데 RM님이 내뿜는 분위기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너 내가 농담하는 걸로 들려? 내가 웃기는 거 말하는 걸로 들리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 노래가. 그래서 뭔가 저희 리뷰가 저품격 예능이긴 하지만 좀 저품격 예능 스타일로 접근하기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생각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이 노래 같은 경우는. 뮤직비디오 연출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뮤직비디오 연출적으로 굉장히 정적이었던 거 혹시 여러분들 느끼셨나요? RM님의 제스처 자체가 이런 빠른 랩핑과 속사포 랩핑과 굉장히 자기 내면에 있는 모든 걸 쏟아내면서 그리고 랩 스킬적으로도 진짜 보여줄 걸 다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관된 레퍼토리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페르소나는 어느 부분에서 속사포 랩해주고 이런 게 좀 규칙적으로 배열이 돼 있는 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노래는 좀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는 노래라고는 생각 안 해요. 원래 가지고 있던 비트를 썼지만은 그 노래하고 완전 랩핑 자체도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복잡해요. 복잡한 랩핑을 많이 구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불규칙적으로 진짜 이 부분에서 이 플로우를 쓰시네 이 부분에서는 또 이 라임을 쓰시면서 이런 플로우를 또 쓰시네 라는 거를 제가 노래를 들으면서 사실 페르스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아 이 뒤에는 어느 정도의 빠르기로 어떤 플로우를 구사하시겠다라는 예상을 조금은 했었는데 이 노래는 전혀 예상과는 다른 부분에서 계속 툭툭툭 계속 튀어나왔어요. 근데 뮤직비디오 연출적으로는 굉장히 정적이시잖아요. RM님 별 제스처 안 하세요. 오히려 이런 노래일수록 무대에서는 모르겠어요. 무대를 제가 라이브 무대를 보진 않았기 때문에 무대에서는 되게 제스처도 힙합퍼 특유의 래퍼 특유의 그 제스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페르소나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는 노래인데 뮤직비디오에서는 저는 솔직히 RM님 입모양 말고는 다 묶여있거나 어디 앉아있거나 이런 모션들밖에 없었어가지고 정적이었어요. 아니면 누워있거나 이런 되게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이런 건 솔직히 힙합 래퍼의 제스처랑은 완전히 상반되는 거거든요. 어떤 래퍼가 누워서 랩해요? 어떤 래퍼가 앉아서 랩만 해요? 그런 거 없죠. 제스처가 다 있단 말이야. 특히 이런 빡센 노래에서 RM님의 정적인 모션과 전체적으로 스산한 분위기 때문에 더 진중해질 수밖에 없는 노래인 것 같아요. 라임도 되게 재밌고 가사도 되게 재밌고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저는 저 믹스테이프의 저 양면성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커버 뭔가 양면성을 표현한 것 같은데?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어느 정도 노래 이입도 되는 듯한 양면성이기도 하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RM님의 조크라는 노래 들어봤어요. 확실히 강한 노래인 건 맞습니다. 그냥 분위기적으로도 그렇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또 다시 한번 다른 거에 또 비유를 하자면 제가 또 야구도 좋아하는데 아니 스포츠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슈가님 같은 경우는 1루타를 계속 치는 느낌이에요. 지금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단타 1루타를 계속 치는 느낌인데 RM님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중간중간에 허스윙 한 번씩 하는데 그냥 중간중간에 2루타 3루타 장타를 빵빵 때린 느낌이에요. 좀 그런 느낌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슈가님은 1루타 단타를 계속 친다. RM님은 허스윙 중간중간에 하지만 2루타 3루타 장타를 한 번씩 때려준다. 그렇다고 홈런을 뻥 때리는 스타일은 또 아니야.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BTS의 아이돌 순명은 랩몬스터
이때 당시에 네이밍이시기도 했던 랩몬스터 RM의 농담 조크를 들어보고 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저희가 이번 주에 진님의 또 신곡까지 다뤘기 때문에 너무 지금 솔로 멤버 3연타로 가고 있으니까 다음 주는 그룹곡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M님 또 이번 달에 11월 이번 달에 또 솔로 앨범 발매하시잖아요. 제가 아까 기사 살짝 보니까 또 체리필터님이랑 같이 협업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또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RM님은 또 이번 달에 그럼 무조건 다룰 겁니다. 다룰 거기 때문에 다음 주는 그룹분들 BTS 그룹분들을 곡으로 한번 볼 건데 가장 최근에 그룹곡으로 봤던 나투데이 같은 빡센 스타일도 좋은데요. 블루앤그레이처럼 제가 저번에도 혼자 있었던 블루앤그레이처럼 발라드스러운 노래도 좋아요. 발라드같이 이렇게 조용한 노래도 좋기 때문에 이 노래 다뤄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본인들의 취향에 맞는 곡으로 많이 많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